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후 들면서요, 예, 파도가 좀 세졌고요, 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파제, 예, 이차바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오늘 조항들이 어떤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파도가 높아지니까 손질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사당동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온 사이에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왔고, 자, 낚시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철수하셨습니다. 이제 파도가 높아져서 이 바위를 넘나드는 것 같네요. 자, 여기 고기 잡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네요. 네. 와. 계란이에요, 계란. 야, 손질하신 게 지금 이 정도니까,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야. 아저씨, 수고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좋아요, 꼭 눌러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은 혹시 하셨어요? 구독하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 엄청 잡으셨습니다. 예, 여기 사모님은 어떻게 다 들고 가실라나?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아마 통이 모자라서 밑밥 통에 넣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젊은 충각들이 네. 잡았어요, 재미로. 네, 네, 네. 너무 땡볕에 놔둬가지고 먹으라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대갈놈은. 정말 뿌린대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모든 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손질하고 계시는데, 예, 엄청나네요, 엄청나. 와.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자, 여기 손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자, 대부분 많이들 잡으셨어요. 아, 여기서 아까 그, 저기 계시던 사장님인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아, 파도가 잡혔어가지고. 예. 아, 아니, 묶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파도가 높아져가지고요. 다들 이제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총값이에요? 자. 자, 나오는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잡아놓으신 거 있죠? 어제 잡으셨나? 아니요,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한 20마트에다. 아, 아침에 60마리를 벌써 아이스박스 갖다 놓으시고, 아직도 오전, 예, 한 1시, 2시 됐을까? 지금 시간이 한 2시 됐을까? 뭐, 오전이라고 해도요, 뭐, 과하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이제 또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자, 금방 요 잡은 놈들은 싱싱하게 막 이렇게 떨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선주홍TV입니다. 네? 선주홍TV요. 아,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자, 손질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많이들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여기는 벌써 손질을 다 하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네. 예.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이제는 그래도 예, 강적들이 계시네요. 파도가 좀 높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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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유튜브 나오나요? 예? 유튜브 나와요? 예, 예. 예. 이따 가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예. 예, 예, 바로바로 저를 올립니다. 예. 자, 대부분 많이들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주홍TV입니다. 선주홍. 아, 동해안 낚시 정보 치셔도 되고요. 예. 예. 자, 여기 소장님은 손질하고 가셨고. 자, 여기 아까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엄청 잡으셨는데, 이거 사모님 이거 손질 어떻게 다 하시려고? 금방 해요. 예? 금방 해요. 금방 하신답니다. 저는 한
열 마리 해도 한두 시간 걸리던데. 야, 엄청나게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 자 통발에 담아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제비들 보셨네요. 아,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갔던 사이 갑자기 물도 많이 들어왔고요. 예.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좀, 기차바위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 방파제로 옮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모님도 홀로로 하나 가득. 자, 오늘은 낚시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잡은 양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 엄청나네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쉴 시간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다 떨어져갖고 지금 식당에서 잠깐 충전해갖고 왔는데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아야진에서 파도를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모님은 미역을 많이 따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건 어느 분 건지 모르겠지만 망에다 넣어갖고 말리고 계시네요. 양양 쪽에 오늘 모르죠. 수사랑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수사랑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지금 뭐 파도가 이렇게 이르면 아마도 차라리 이 방파제에서 더 하시려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가보셨어요? 예, 네, 아무런 안 가봤어요. 아, 맨날 그 예. 근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재미 좀 보셨나요? 아, 우리는 한 20마리 조금 더. 아, 그래도 예. 예, 자 안쪽에 들어가셔야 자리가 좋은데. 네. 예, 바깥에도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자, 예.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항구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손질 금방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 또 오후에 파도가 이렇게 조금 쳐지면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고기가. 네, 자리만 잡고 계시면 네, 오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파도가 네, 많이 밀려오네요. 네, 밖으로 좀 멀리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도 그래도 손맛들을 보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에 잘 안 나오는 데서도 많이 잡으셨네. 여기 잘 나와요. 아, 여기 잘 나와요? 어, 평상시는 여기 잘 안 나오거든요. 저쪽 안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밑밥을 많이 뿌려주시니까 예, 네, 많이 잡으시네. 자, 아유, 엄청나게 한 100마리 이상은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곳입니다. 자, 파도가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면서 파도가 자 여기는 손질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아 바위에서 밑밥도 막 묻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또 털어내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낚시 하시는 거 위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잡은 양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아야진의 온 천지가 이면수입니다. 이면수가 놀렸습니다. 자, 여기 서당동 사장님도 이제 높은 파도로 인해서 고기를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서당동 사장님도 만만치 않게 잡으셨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도 계속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